뭔 소리야? 지금 8시도 안 됐는데. 비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. 거의 태풍 수준인데요. 호타에 태풍이 왔나 봐요. 비가 창문을 하도 때려가지고 잠이 깼어요. 피곤한데. 지나가는 비겠지? 오늘 호텔 수영 못하겠다.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자야겠어. 파타야 아니 태국. 이 정말 스콜이 나는 영화인 게 아까 몇 시간이지? 한 3시간 전만 해도 거의 태풍 수준의 비와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해가 쨍쨍 내리네요. 와, 아까는 정말 수영장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비바람이 많이 몰아쳤었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하네. 완전 맑아요 하늘이. 정말 스콜이 많은 비가 한번 확 몰아쳤다가 가는 나라인 게 많네요. 직접 경험했습니다. 일어났네? 되게 씻었어? 아직 안 씻었어. 나 제일 빨리 일어났어. 엄청 빨리 일어났어. 너 범준이 자다 나한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깨닫지 않나? 여기 존나 편한데. 그래? 여기가 더 좋아. 침대보다 재질로. 그거 뭐 존나 편해. 들어볼까? 날씨 그나마 좀 좋다 그래도. 날씨 존나 좋아 오늘. 야, 너네 아까 몰랐어? 아까 비바람 엄청 친 거? 그래서 막 사이렌 울린 거야? 아니 너네 그때 안 깼어? 응. 내가 동영상 찍은 거 보여줄게. 나 깨가지고 오 대박. 오 뭐야. 오 이거 해서 더 좋은 거야? 거의 쌤쌤인데 밑으로 내려가야 돼. 그 베개를 베야 돼. 돼지 거기 베면 안 돼. 아, 거기 베개까지 세팅해놨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범위 더 사이즈고 다리 나 존나 편하게 잤는데. 아 진짜? 마음 없음. 오 오, 잘 간다. 이게 다 그냥 씨야. 오, 우리 그렇게 까놓고 한 번에 먹자. 여러 개. 계속 까. 이게 작년에 나 몰라갖고 손에 묻혔는데. 그래. 묻힐 그게 이유도 없더라고. 아까 보니까 이렇게 누르면 터져 알았어. 이렇게 벗기면 됩니다. 맞지? 아 그때는 이렇게 막 귤 까듯이 깠지.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나와. 다 씨야 이게. 완도스턴. 네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개 1kg였네. 응. 아홉 개 100바트. 100바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,300원에서 3,500원. 요즘 과일 가게 가도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3,000원 갖고 사 먹을 게 없는데. 우리나라 망고스는 없지. 있나 파나? 수입하나? 우리는 있긴 있어. 마트에서 봤어. 아 진짜? 이마트에 있어. 잘 먹을게.